인체를 건강하게 유지 관리하는데 기운 영양이 질적으로 충분히 풍부하게 공급이 되는 곡식 위주 채식 생식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음식을 더 먹으면 그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기운을 소비하게 되고 소화 흡수하고 나서 남은 노폐물이 장과 혈액에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운을 더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 혈액 해독에 방해가 됩니다. 최소한 3일 이상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 개인차에 따라 화식 한 끼를 먹는데 서서히 곡식 위주의 채식으로 늘려서 먹으면 됩니다. 곡식 채식을 익히는 것보다 생것, 생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견과류, 곡식, 야채 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면 익힌 음식으로 된장국, 미음, 감자, 흰쌀밥 등을 먹으면 됩니다. 하수구 막힐 때 뚫는 용액을 한 번에 많이 넣어야 뚫립니다. 예로 한 통을 한 번에 다 넣으면 확실히 뚫리게 되는데 4분의 1만 넣으면 농도가 약해서 뚫지 못합니다. 그리고 며칠 4분의 1 용액을 꾸준히 넣어도 뚫리지 않습니다. 8일 이상 넣어서 2통 이상을 넣어도 한 번에 한 통을 넣는 것보다 제대로 뚫리지 않을 것입니다. 먹는 식품으로 인체의 계열 막힘을 뚫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일정한 양을 많이 먹으면 매우 강하게 기혈 막힘을 뚫으면서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기혈 막힘을 강하게 뚫으면서 맹연 반응이 너무 심하거나 위장, 장이 안 좋아서 설사를 하거나 미식거리고 심하게 토할 수도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각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 식품량을 서서히 늘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 한 번에 식품량을 많이 늘려서 먹을 수 있으면 그때 강하게 기혈 막힘이 뚫리면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칼로리가 높은 곡식 견과류, 금가류 등을 물에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밥, 잡곡밥, 감자,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되는 만큼의 양을 드셔야 합니다. 소화가 안 되는데도 억지로 먹는다고 살이 찌지 않고 도리어 위장, 장이 더 나빠지면서 더 살이 안 찌는 몸 상태가 되게 됩니다. 소화되는 양만큼 화식을 먹고 나서 4시간 정도 지났을 때 배가 비워지는 정도를 말하는데 그 양만큼 먹고 이후 서서히 양을 늘리면서 어느 정도 하루 먹는 칼로리가 많아지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살이 찌게 될 것입니다. 장과 혈액을 더럽게 하는 음식인 육식, 고기, 우유, 생선, 조개, 유제품 등과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음식, 그리고 화학적 성분, 농약 등이 많이 함유된 음식, 조미료, 흰설탕, 흰소금, 흰 밀가루, 과자 등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음식, 식이요법으로 곡식 위주의 채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식 3끼만 하면 기운 영양 등은 다른 음식, 식품을 먹을 때보다 더 풍부하지만 소금은 매우 부족하게 됩니다. 일반 음식을 먹으면 소금으로 간을 다해 놓았지만 생식에는 소금이 매우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에 꼭 필요한 소금량을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서양의학적 관점에서는 하루 3에서 5g 소금을 먹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0g 정도의 소금을 먹어야 합니다. 인체에 필요한 소금이 결핍되어도 건강이 매우 나빠지게 됩니다. 소금 부족된 상태를 서양의학적으로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맛이 자극적이라도 건강한 재료는 위장, 장, 그리고 인체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맛이 강하면서 독성이 없는 음식은 예로 소금, 감식초, 유기농 설탕, 고춧가루, 쑥, 커피 등은 도리어 오행적으로 인체에 기혈이 막혔을 때 강하게 뚫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내용은 저희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또 유선상으로도 하늘건강 나음태에서 여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건강한 생활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